여러분 안녕하세요. 체키체키체키 기우입니다.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한국 닌텐도 유튜브 공식 채널이 생겼습니다. 저희에게 가장 큰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줄 한국 닌텐도 공식 유튜브 채널이 생겼으니까요. 가서 섭스크라이브 해주시고요. 섭스크라이브 해주시면 닌텐도에서 좋은 정보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사실 닌텐도 코리아가 좀 많이 힘들다고 해요. 저희가 섭스크라이브를 많이 해줘야지 닌텐도에서도 힘이 나서 저희가 원하는 게임의 한글화가 많아질 거라고 저는 혼자 믿고 있습니다. 여러분 가서 섭스크라이브 해주시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닌텐도 스위치의 소프트웨어가 4.0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기능이 들어갔고 어떻게 우리가 더 즐겁게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자, 우선 시스템 세팅으로 가주세요. 홈 화면에서 시스템 세팅으로 가셔서 가장 아래 보시면 시스템이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 시스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4.0.0이죠. 이게 새로 나온 업데이트고요. 크게 두 가지 기능이 들어갔습니다. 첫 번째는 저희가 게임을 하다가 멋진 화면을 만나면 캡처를 할 수 있었어요. 조이스틱을 보시면 캡처 버튼이 있습니다. 왼쪽 엄지로 누를 수 있는 마이너스 버튼 아래에 사각형 안에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캡처 버튼이 있는데요. 이 캡처가 원래 사진밖에 못 찍었었어요. 근데 이번에 나온 4.0 버전에서는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해볼까요? 자,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저는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지만 막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너무 멋져요.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캡처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저희가 원래 캡처 버튼 한번 딱 누르면 사진이 캡처 딱 됐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 이걸 동영상으로 캡처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보시듯이 이게 지그시 눌러주면 누르고 있는 겁니다. 누르고 있으면 세이브가 뜨죠. 세이브가 뜬 다음에 조금 있으면 저장이 완성됐다고 나옵니다. Successfully saved 나오죠. 자, 이렇게 저장이 되면 홈으로 가셔서 앨범으로 가시면 30초짜리 동영상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 동영상은 저희가 이 캡처 버튼을 누르고 있기 시작한 시점부터 앞으로 이전에 지나간, 그러니까 저희가 막 게임을 하다 멋있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누르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이전에 30초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. 누르고 나서 30초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. 저희가 지나온 30초를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시다가 이 장면 너무 멋있다 라고 느끼실 때 눌러주시면 그 장면을 캡처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트림도 할 수 있어요. 30초가 너무 필요 없다. 나는 내가 멋있는 화면은 딱 3초 정도였어. 그러면 3초만 이렇게 앞뒤를 잘라내실 수 있습니다. 잘라내셔서 이걸 어때 쓰냐? 그러면 여기 보시면 포스트가 있죠. 자, 여기 포스트를 하시면 이 스위치에서 바로 자신의 SNS 계정,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, 다른 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내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피가 있는데요. 이 카피는 저는 일단 지금 사진을 찍으면 저장이 SD카드로 저장이 되게 세팅을 해놨어요. 그래서 지금 이 본체로 저장이 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SD카드 저장을 되니까 이걸 컴퓨터로 빼고 싶다라면 SD카드를 빼면 되는데요. 원래 세팅은 이 본체에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본체에 저장된 사진을 SD카드로 카피해서 옮긴 다음에 SD카드를 통해서 컴퓨터로 원하시는 작업을 하게끔 되었습니다. 게임을 하면서 멋있는 화면을 캡처해서 여기저기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프로필로 한번 가보실까요? 프로필로 가시면 캐릭터가 있잖아요. 캐릭터 사진이 더 늘어났습니다. 지금 여기서 보시면 마리오 오디세이의 사진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죠. 제가 안타깝게도 이전에 뭐가 얼마나 있었는지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. 그래서 새로 나온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시는 대로 많이 나왔습니다. 이 두 가지가 이번 업데이트의 가장 큰 기능이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닌텐도 공식 유튜브 채널 가주셔서 섭스크라이브 해주세요. 그래야지 유튜브가 힘이 납니다. 그래야지 한국 닌텐도가 힘이 납니다. 한국에서 닌텐도가 인기가 많아져야지 게임의 한글화가 더 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자,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. 체크 기어 바이.